자,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서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 이야기도 덧붙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스탁의 이양윤 교수도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일을 맞이해서 좀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럽 시장은 지금 보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모두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그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이 휴장하면 해외 시장도 큰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좀큰 형님벌이라고 할까요? 크게 움직인 게 없으면 좀 다른 유럽에서도 크게 좀 기다리는 거죠. 특히 이제 21일 날이죠.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취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지도자들과 바로 이제 협의를 할 것이고요. 추가 부양책을 빨리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막상 이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지 얼마만큼 규모로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것들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조금 올랐고 영국은 조금 내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장기 들어보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크라이슬러 하면 GM 포드와 더불어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리만 사태 지나면서 주인이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주인이 피아트로 바뀌었습니다. 피아트 하시면 이탈리아 이제 국민차부터 시작한 거죠. 이제 이탈리아 그래서 회사 이름도 피아트 크라이슬러라고 됐는데요. 그것이 한 4년, 3, 4년 됐습니다. 이게 2016년, 17년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푸조도 아시죠? 푸조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나름 이제 전통과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프랑스 회사인 푸조와 또 합병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합의가 돼서 완전히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요. 어제 우리나라 오후 시간이 유럽이 열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 그래갖고 심벌은 STLA입니다. 유럽에서도 STLA, 미국에서도 뉴에서 STLA로 오늘 밤부터 거래될 텐데요. 여하튼 첫 거래일 날 주가는 7% 정도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한 500달러 조금 안 되는데요. 500달러 정도 되면 지금 테슬라에서 20분의 1 정도지만 여하튼 화요일부터 오늘 밤부터 거래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근에 그나마 자동차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될지 한테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특징적인 종목까지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주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라는 건 이제 이미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재미없다가 경기가 회복하면 조금 이제 자동차가 좀 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전 세계 시장이 11.8%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상 올랐죠. S&P 500이 8.2%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GM과 현대차는 각각 이제 전기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랑 상관없이도 시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GM이 50% 가까이 올라갔고요. 현대차도 45%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큰것 중에서요. 포드도 32% 올라갔고 도요타도 15%나 올라갔고 폭스바겐도 14.9% 올라가면서 전 세계 자동차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부류가 되겠고요. 어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시장 대비 지금 상당히 아웃퍼포먼스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은 단연 뭐 테슬라겠지만 관련해서 쭉 최근 3개월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관련된 자동차 주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종목 하나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주의 강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올해 내년에 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자꾸 회복하고 작년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작년에는 소위 SUV급이요. 그리고 아주 비싼 차 정도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차종이 딱 없는데 그래서 10차밖에 없는데
소위 경트럭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트럭, 미드사이즈 트럭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혹 보고 다니시면 이제 F-150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F-150. 그래서 트럭인데 그런 것들만 잘 팔리고 보통 승용차는 작년에 아주 재미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이제 자동차를 이제 안 타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타야겠다 하면서 이제 고쳐야 되겠다, 새로 살까 이런 데 하다가 이제 늘어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동차 소비로 증가되고 자동차가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체들도 그 제조업체들도 뭐 공장 설비도 새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업 섹터까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흐름이 자동차 산업 섹터까지 흘러가는 어떤 그 순선환의 구조로 가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된 소비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소비의 증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관련 분야에 있어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 나오게 될지도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다음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한번 준비를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재확인드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 분명히 악재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좋을 게 어디겠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주식보다 채권을 사는 게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분명히 많아지는 맞는데 그것도 정도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10%, 20%, 30% 가면 이제 주식이 잘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할 것이 없다는 것을 90년대 이후에 최근까지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93년에서 94년 금리가 2.8%포인트 오를 때를 제외하고는 S&P 500도 많건 적건 S&P 500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부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주얼 고주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핀테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진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핀테크라 함은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 따위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위에 첨대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이 핀테크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시각이 많잖아요. 팀장님,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지난주에 있어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렇게 언변을 내놓았습니다. 욕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네. 네. S 뭐뭐 리스 그리고 여기,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우리는 무섭다. 유튜브 쪽에 송출되니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죠? 예, 얘기하지 말 안 할게요.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했는데 뭐가 무섭냐라고 했는데 바로 핀테크 산업의 이런 영향들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JP모건이라고 하면 미국의 3대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CEO가 언급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은행 서비스도 지금 파괴적 혁신과 디지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라 믿겠고요. 제이머 다이먼 회장이 드디어 이 10년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도 정확히 딱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뭐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 그리고 엔터 파이낸셜 등이 있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등도 자사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무섭다라고 했고요. 물론 뭐 I expect to win 이런 식으로 이길 수도 이런 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도 있지만 네, help me God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신께 기도드리면서까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짐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제미도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지금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2014년경에 우리나라에도 막 핀테크에 대한
새롭게 도전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핀테크가 뭐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금융 서비스가 이 핀테크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이저 증권사, 메이저 금융사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핀테크 채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아시아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압도적으로 87%면 그냥 인구 전체가 거의 다 뭐 이렇게 핀테크 온라인 결제를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67%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핀테크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전에 굉장히 많은 그 증권사들 그리고 업계 구루들과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백도는 없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 핀테크도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 신규 고객 유치율을 좀 비교해 보면은 JP모건이 30년 동안 했던 거를 지금 단기간에 이뤄내고 있어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표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6천만 고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3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페이팔과 스퀘어, 이 두 기업은 각각 10년, 그리고 7년 만에 6천만 고객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JP모건 회장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사실 이제 원래 메이저 금융권에서 핀테크 쪽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미 핀테크 쪽에 있어서의 메이저로 떠오르고 있는 이들 기업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지금 2019년도 기업 선호도 조사를 보시면 네. 가장 꼴찌가 미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네. 기업들을 최하위 수준에 보시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이 웰스파고 등이 보이면서 네. 미국 은행들이 굉장히 이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오버드래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엔 없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다 써버리면 더 나갈 돈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다 빨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그 전산 처리마다 35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벌금이 35불씩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 요인인데 사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성인 기준의 12%가 응급비용으로 현금 400달러를 지불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27%가 그  12%는 카드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27%는 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은행 서비스들이 안 좋은 평을 듣는 것이죠. 지금 400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50만 원도 현금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20%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굉장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핀테크 관련된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이 생태계 구축 관련된 것인데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쉽겠지만 네. 이 핀테크 기업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스퀘어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간에 있어서 스퀘어의 기업 서비스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러들은 뭐 포스 기기라든지 급여 관리, 대출 서비스 등을 다 받을 수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P2P 서비스, 그리고 할인 서비스, 결제카드, 주식매매 등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정에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폐쇄적인 거래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스퀘어 전체 매출의 9%고요. 이게 3분기 동안 320%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캐시앱이죠. 바로 P2P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앱이 네, 지금까지 수익이 20%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무섭게 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QR코드로 인해서 자신의 뭐 제3자 중개자, 뭐 비자 같은 그런 카드사 중개자 없이도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CVS나 그런 기타 협력 파트너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QR코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관련된 생태계는 이미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지금 너무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장 규모가 글로벌리하게는 얼마나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 표로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 소매 시장이죠. 저희가 이제 P2P 시장 그리고 핀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이 온라인 소매 시장인데 2020년 뭐 3조 8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에는 뭐 6조 달러 가까운 그런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미국 소매 시장만 하더라도 온라인 규모가 이제 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이제 오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미주화 고주화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했었던 관련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과 스퀘어의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페이팔부터 보자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2016년, 뭐 7년, 8년, 9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실 주가 상승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한 주가의 급등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뭐 물론 그동안에는 좀 지루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부각은 올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또 이렇게 스퀘어나 페이팔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다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역시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방송 앵커는 여덟 앵커님입니다. 오랜만에 칭찬 듣네요. 아, 제가 전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퀘어나 페이퍼는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약간 그 딴 얘기 해드리면 제가 2016년, 2018년에도 약간의 뭐 책을 하나 썼는데 2018년에 제가 스퀘어를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페이팔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주가가 이미 10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10배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키움증권에서 방송할 때인데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고 채팅창에 어떤 썼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그 다음에도 주가가 5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특히 이제 성장주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래서 초보 투자분들이 이걸 지금 사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이런 걸 좀 성장주에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한 10% 정도 여러분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를 보지 마시고 앞서 김동관 PD가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거나 과거에 그런 이런 걸 좀 검색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한두 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폴춘즈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경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9월달에요. 사실 9월달에 제가 미주얼 고드라에서 연결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스퀘어 is a beast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는 야수와 같다라는 걸로 제목을 담아서 특집지도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스퀘어나 그리고 페이팔의 성장에 대해서 이런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무섭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우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거대한 핀테크의 공룡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가로 설명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네. 자,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또 설정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화면 번호 2663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월가의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팔 홀딩스에 대한 의견을 1월 달에만 나온 걸 보자면요. 모두 매수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뭐 사실 지난 11월부터 한 번도 매수 의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높았던 목표 주가가 지금 $300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350도 가장 높습니다. $280짜리도 있고 $275, 낮아도 $250 수준까지 올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239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스퀘어도 한번 볼까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나왔던 증권사 그러니까 월가의 의견들 중에서 보면은 보유 의견도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기 때문에. 근데 매수 의견도 반반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나왔던 목표 주가를 보면은 현재 주가는
227달러 수준에서 304달러, 또 300달러, 300달러 가장 낮았던 부분이 210달러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또 세밀하게 집계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이 교수님과 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뭐 단기간에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산업을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차근히 좀 관심 갖고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온라인 몰에 있어서 우리가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는데 오늘 밤에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입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에너지청에서의 단기 에너지 전망 정도가 오늘 밤에 나올 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거죠. 한국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 5시 직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핫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등의 실적 발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지금 14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어제 보니까 열심히 또 미주미 특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키움증권과 같이요 이제 월간 미주미라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어저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매달 배당을 받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아주 기본 강의도 해놨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키움증권의 이벤트 창에 가시면 이번에 1월 28일 날이요. 1월 28일 날 키움증권 우리 그 채널 K에서 다시 한번 또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세뱃돈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라는 또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벤트 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수요일 날은 저희 미주얼 고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질문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려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는 이미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의 또 새로운 메뉴 가운데 탐구 생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뭘 탐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탐구상이라는 제목은 이제 재밌게 잡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그냥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레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과 배당을 어떻게 참고해서 주식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PSR를 어떻게 보는지 등등을 저희가 공부해드리고 있고요. 참 어제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프리미엄 강의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ETF 같은 걸 4개를 소개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미주미 초이스 신청하신 분들은 다 프리미엄 강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 있는 미주미 프리미엄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